지금 바로 기타를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크립토니타 혁쌤입니다. 네, 이번에 연습해보실 곡은 음악이 좋아서 우연히 알게 된 곡인데 이후에 신청도 종종 들어와서 다시 들어보니까 기타 연습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천진우의 멸망이라는 곡인데요. 네, 간단한 스트럼 패턴으로 셔플 리듬을 익히는데 정말 좋은 곡이면서 중간에 연주되는 피킹 아르페지오는 오른손의 정확도 향상에 너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드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우선 이 곡은 6줄 전체를 한음 내려주셔야 합니다. 자, 6번 줄부터 D, G, C, F, A, D. 네, 이렇게 음을 맞춰주고 연주를 시작해 주실게요. 자, 지금 이 튜닝부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조율법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튜닝이 다 되셨으면 천천히 코드 살펴보실게요. 자, 우선 코드표에서 빨간색 점은 각 코드의 근음. 자,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음이니까 꼭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자, 첫 코드 A마이너. 네, 다음 코드 보실게요. D마이너. 네, 코드표에서 X 표시가 된 6번 줄은 놀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줘서 자,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 보실게요. G. 네, 다음 C코드. 자, 다음은 G온 B코드입니다. 네, 아까 연습해보셨던 G코드에서 자, 6번 줄과 1번 줄을 누르던 손가락들을 떼고 자, 6번 줄은 엄지손가락이나 5번 줄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닿게 잡아주셔서 가장 낮은 음을 B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1번 줄은 이쪽, 자, 손바닥 쪽 살이나 5번 줄을 누르는 손가락 아랫부분으로 살짝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코드 보실게요. E. 네, 주법보시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곡은 자, 이렇게 일정한 길이로 리듬을 쪼개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다운스트로크를 업스트로크보다 두 배 더 길게 연주하는 셔플 리듬으로 연주됩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1, 2, 3, 1, 2, 3, 1, 2, 3, 1, 2, 3 네, 이런 3연 음에서 가운데 2를 빼보시면 1, 2, 3, 1, 2, 3, 1, 3, 1, 3 네, 지금 보여드린 바운스로 연주되는 리듬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잘 숙지해주시고 파트별로 주법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파트별 곡 진행 순서는 아래 자막을 확인해주시고요. 자, 먼저 A파트부터 보실게요. 자, A파트는 판뮤트라는 테크닉이 주로 사용되는데 자, 판뮤트는 오른손 손날로 줄의 끝부분 자, 이쪽 브릿지 쪽을 막아주시고 스트로크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멍멍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 소리를 이용하는 테크닉이 판뮤트인데 판뮤트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판뮤트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코드별로 천천히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처음 A마이너 두 박자는 판뮤트를 한 상태로 다운, 다운, 업. 자, 이때 힘들게 줄 전체를 치실 필요는 없고 코드의 저음부, 낮은 음 위주로 두세 줄 정도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마이너 코드 두 박자는 코드만 바뀌고 리듬은 똑같이 쳐주세요. 네, 역시 연주는 저음부 위주로만 쳐주시면 되는데 D마이너 코드는 근음이 4번 줄이니까 자, 웬만하면 4번 줄 아래로만 쳐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G코드 두 박자 보실게요. 다운, 다운, 풀고, 업. 네, 이렇게 마지막 업스트로크에서는 붙이고 있던 손날을 살짝 떼서 판뮤트를 풀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다음 박자에서 코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판뮤트를 풀면서 코드도 그냥 다 떼주시고 개방향 그대로 고음부 쪽에서 업스트로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두 박자 보실게요. 자, 먼저 C코드에서 판뮤트 다운 그리고 풀고 업. 네, 역시 풀고 업스트로크 하실 때는 코드도 다 떼고 개방향 고음부를 쳐주시면서 다음 코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G온 B도 똑같이 판뮤트 다운, 풀고, 업. 네, 그럼 지금 보신 두 마디를 천천히 이어서 보실게요. 1, 2, 3, 4. 1, 2, 3, 4. 자, A파트는 지금 보여드린 두 마디를 그대로 네 번 반복하셔서 총 여덟 마디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파트 시범 이어서 보실게요. 3, 4.
이렇게 쳐주시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A-파트는 방금 연습한 A파트의 패턴 그대로 4마디만 쳐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A파트가 다시 연주됩니다. 네, 이번 A파트도 역시 팝뮤트 패턴 그대로 8마디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B파트가 이어집니다. 자, B파트에서는 새로운 패턴으로 연주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는 오른손 커팅을 사용해서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오른손 커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오른손 커팅, 왼손 커팅 방법 이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패턴 바로 보실게요. 패턴은 다운 커팅 업 커팅 업 커팅 업 다운 커팅 업 커팅 업 커팅 업. 네, 지금 보신 패턴으로 코드 체인지만 하면서 연주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D 마이너와 G 코드 네 마디 부분에서 연주가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 천천히 보실게요. 자, 먼저 D 마이너 코드에서 한번 긁어 주시고 다음 1 2 3번 줄 다시 1 2 3 한 번 더 1 2 3. 자, 그리고 마지막에 코드를 떼고 개방향 살짝 업스트로크. 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 박자에 맞춰서 보실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네, 싱코페이션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실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자, 다음 G코드 두 마디도 패턴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만 보시면 한번 긁고 그 다음 1, 2, 3번 줄 다시 1, 2, 3. 자, 그 다음 1, 2 그리고 살짝 스트로크 다운 업. 네, 이렇게 마지막 스트로크 부분만 살짝 달라지죠. 자, 그럼 이번엔 박자에 맞춰서 보시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자, 그럼 B파트 총 14마디 이어서 시범 보실게요. 3, 4. 네,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C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C파트는 이 곡의 후렴 부분인데, 자, 후렴답게 시원하게 스트로크로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두 박자씩 연주되는 A마이너, D마이너, 그리고 G코드는 다운, 다운, 업. 네, 코드가 바뀔 때마다 이 스트럼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한 박자씩 연주되는 C와 G&B코드는 다운, 업. 그리고 바로 체인지 해주시고 똑같이 다운, 업.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두 마디 패턴 이어서 보실게요. 네, 지금 연습한 두 마디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C파트 총 16마디 시범 보실게요. 3, 4. 자, 다음으로 D파트가 이어집니다. 자, 간주 파트로 볼 수 있는 D파트는 피킹 아르페지오로 연주가 진행됩니다. 자, 아래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타박부 보시면서 두 박자씩 나눠서 천천히 보실게요. 자, 먼저 A마이너 1 and 2 and. 자, 다음 D마이너. 자, 처음은 3연음으로 진행해주세요. 3 and 4 and. 자, 다음 G코드 두 박자 1 and 2 and. 자, 다음 C코드와 G&B코드는 다운 업 그리고 체인지 해주시고 다운 업. 자, 이때 줄 전체를 치셔도 되지만 저는 다운 스트로크 때는 5번 줄 밑으로 한 두세 줄. 자, 그리고 업 스트로크 때는 2번 줄 위로 한 두세 줄 정도만 연주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신 두 마디 다시 천천히 이어서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신 두 마디 연주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자, 1절 D파트는 딱 네 마디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D파트 네 마디 시범 보실게요. 3, 4.
자, 이렇게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됩니다. 자, 2절은 다시 A파트로 돌아가서 A, 그리고 A-C파트는 빼고 다음 A파트, 그리고 B, C파트까지 1절과 똑같이 쳐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D파트는 1절과 똑같이 쳐주시는데, 자, 이번엔 8마디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되는 한마디에서는 C코드를 한번 긁어주고 곡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파트는 시범 쭉 보시면서 정리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 4... 네, 지금까지 천진우의 멸망을 배워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